엄지척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손혜원 의원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만 91세, 92세에 세상을 떠나신 김군자 할머님의 빈소는 안타까움도 많은 자리였으나 허상으로 장수를 누리신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쁘게 보내자는 뜻도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 네. 평생을 억울함과 통한으로 네. 살아가셨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떠나신 김군자 할머니에게 허상이다. 위안부 한 3년 동안 정말 씻을 수 없는 고초를 겪고 7차례 정도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사셨었죠. 그러니까 김군자 할머니의 이 죽음에 대해서 빈소를 찾아가는 모습까지는 당연히 다 같이 찾아가서 애도를 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부서수가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고 어저께도 사진 장면을 보게 됐을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모여있는 장면을 누군가 찍은 것이 아니라 인증샷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 홍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애당초에 모셔온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안부 할머니의 죽음까지도 사실은 당과 정치의 홍보에 활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가슴이 좀 먹먹한데, 일단은 이 위안부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합의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현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와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습들을 찾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의 행동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을 가지고 새롭게 네. 위안부 재협상을 해나가자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의 이 한마디 잘못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호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또 천수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천수요? 네. 천수를 누리셨다. 천수를 누리는 그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됐는데 이런 과정들이 과연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서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엄청난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게 단순히 엄지척하고 웃으면서 기념사진, 인증샷 찍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네티즌과 지지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곳에서 부적절합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초기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으로 천수, 호상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애초에 문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제 자식들, 자기 부모님 상가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저런 짓을 했다고 해봅시다. 뭐 엄지척 올리고 그 다음에 인증사진 찍고 얼마나 불쾌하고 소위 말해서 막대먹은 사람이다. 후레자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김군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다른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홍보하시고 알리시고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대표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대표 할머니이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을 서둘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빨리 지금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에서 입장은 기록이 없으니까 정리된 기록이 없고 다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제 피해자 할머니 증거인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서두르자 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인데 그만큼 한 분 한 분이 사라지는 것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할머니들의 명예에서도 회복을 못 시켜드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호상이다. 그런 말은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당사자 빈소에 있는 사람들이 호상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비난이 거세지니까 이게 뭐 치순잔치냐. 뭐 치순잔치냐. 그런 예. 비판이 있으니까 뒤늦게 이제 정시 뒤늦게 제가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천혜연 의원이 이제 이런 행동이 아까 말한 처음이 아니에요. 이분이 홍보 전문가이고 뒤늦게 이제 정치를 배우신 분이 아니니까 제가 늘 하지만 손혜원 의원을 보면은 늦바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거칠고 좀 정대되지 않은 이런 행동을
젊을 때도 했어야 되는데 젊을 때 하지를 못하고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뒤늦게 386 뭐 이렇게 운동권 이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더 뒤늦게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이 막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윤리에 해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서 이번에는 그냥 물정 넘어가지 말고 정말 정당하게 물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손혜원 의원이 그러자 사과를 했습니다.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제가 경솔했다.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에서 긴장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 라고 25일에 하루 지나서 뒤늦게 사과를 올렸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사과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빈소에 온 시민들이 나눔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빈소임을 망각하고 잠시 기쁜 마음에 취해 있었다. 그러면서요. 잠깐의 감정에 취했던 저의 부족함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사과했는데도 옹호하는 글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옹호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투신인 건지 아니면 문자 폭탄 같은 것의 일련의 행동인 건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논란입니다. 조문을 간 건가 동호회 모임을 한 건가 라는 비판적인 의견. 게다가 양수 넘지척. 평생 고통받다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까지 인증샷 놀이. 놀러 간 거냐 이거죠. 심지어 미소가 너무 해맑다. 빈소에서 기념사진 찍는 거 아니다. 92세가 호상이라고. 여러 번의 자살기도 허벅지에 일본군에 찍힌 칼자국. 평생을 약 드시면서 이를 악물고 사신 분이다. 연세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다 호상이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할머니들 평소 챙기고 장례식도 사람 없다고 외로우실까봐 모아서 간 거다. 알아서 저 자리 분위기 보고 행동했겠지. 뭘 이렇게 비판하냐. 옹호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평소에 할머니들 가족처럼 챙기고 생각하신 분들과 함께한 사진이라 더 뜻깊어 보인다. 조문이나 가고 비판하시라. 그렇다면 위안부 합의문 나왔을 때 뭐라도 했어야지 별것 아닌 거로 난리다. 별것 아닌 거다. 민주당 의원들밖에 문상 안 갔다. 사람들 없을까봐 사람 모아서 간 거 아니냐. 엄지척할 수도 있지 왜 그러냐. 이런 옹호의 글들이 동시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박 대변인 문자 폭탄 너무나도 명백한 문자 폭탄에 대해서 문자 건 행동이다 라고 밝혔던 손혜원 의원이 논란의 당사자군요. 그러니까 저런 그 소위 말하는 옹호 글에 취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예.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너무 옷이 무거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우리 장관들 인사청문회 많이 봤잖아요. 그게 기본 취지가 뭐냐면은 저분들에게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서 그 권한을 쓸 수 있도록 해도 됐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취해서 나는 해도 되고라는 그 뭐 도덕적 우월주의 옛날에 있던 그 뭐 386 정치인들, 386 출신 정치인들의 그 도덕적 우월주의에 같이 편승하거나 혹은 그 거기에 그 취해서 내가 하면 다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내가 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옹호글 뭐 아니면 자기 진영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쾌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조금 더 가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관련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 뭐 5.18 기념식 관련해서 또 뭐 논란이 있었어요. 가서 예. 뭘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볍게 하지 말고 나는 꼭 옳다라는 생각을 좀 떨쳐버려야 그게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편하고 대한민국도 잘 갈 텐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나 그동안 뭐 촛불이니 탄핵이니 이러면서 그게 무속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제안에서 대통령 이 리더십이 공백 상태가 오래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 새로 왔으니까 잘하고 잘 보필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혹여 일부에서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진영 논리만 갖고 너무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오늘 아침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